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일동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얼마다? 22,500원. 금요일날 종가는 22,350원. 맞나요? 종가? 아, 22,850원이었군요. 네. 어쨌든 22,500원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무슨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죠? 장중에는 계속 위든 아래든 열심히 많은 날들 움직이다가 종가를 슥 맞춰놓는 그런 아주 그냥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일동제약입니다.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이걸 싹 지어보면 어때요? 여기서 계속 역배열 추세로 오고 있었죠. 오다가 매물 소화해주고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매물 소화해주고 다시 위로 올렸다가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버텨내주고 있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평선들이 조금 캔들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좀 몇 개씩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근데 떨어질 땐 어때요? 캔들보다 다 머리 위에 있어요. 다 역배열이었고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와 만사 오케이 완전 땡큐다 이렇게는 사실 말씀드리긴 어렵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어떤 이슈를 가지고 누구야? 일동제약이 과연 어떤 호재를 머금고 날릴지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설프게 그냥 뭐 아 이제 올라가겠지 그런 거 여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늘은 재료적인 측면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겹고 올라가지도 않는 종목 짜증나 죽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 보시면 주가의 가격이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주가의 가격 어때요? 한 두 달 동안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것은 이평선들은 어때요? 슬그머니 밀리고 있어요. 네. 예전 같았으면 밀리지도 않아요. 주가 빠지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빠지잖아요. 여기만 보더라도 하한가 비스무리하게 가도 이평선 빠집니까? 하한가 가고 나서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이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머물러 있어. 이 빨간색이 가장 장기 이평 240일 선이거든요. 이 여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대략 요 구간에 있죠, 지금. 요 구간에 있잖아요. 하한가 한번 보냈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있어요, 지금 여기. 240일 선 있어요. 근데 이 선에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뭐예요, 결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일동제약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이거 맞고도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거, 버티고 있는 거. 그나마 최근에 들어왔던 단기 물량들만 5일, 10일, 20일 거의 뭐 한 달 뭐 요때 들어온 사람들만 아이 큰일 났다 아이 조졌다 던지지 그 외에 장기 입형들 물량 보세요.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안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손실 중이니까 이거 던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주가 빠지니까 같이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주가는 안 빠져. 근데 던져요. 이게 무슨 이게 심리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때 심리랑 이때는 에이 혹여나 에이 설마 무슨 하한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말갈짓하는 소리야. 하지만 이거 맞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잠깐만 뭐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미 심리가 박살날 대로 박살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주가가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거죠. 아 이게 어디냐 아 이게 어디냐 하면서 던지는 거죠. 실상은 여기서 던졌으면 완전 그나마 진짜 얼마라도 건질 텐데 여기서라도 던졌으면 건질 텐데 여기서라도 던졌으면 건질 텐데 여기서라도 던졌으면 건질 텐데 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저점 잡아두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멍청이들 아니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왜? 주식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심리예요. 예.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저점을 잡아뒀는데 되려 물량이 나와요. 하한가 갔을 땐 물량이 안 나옵니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어떤 심리? 아 설마 에이 무슨 회복하겠지 아 예전에도 그런 적 있는데 뭘 아 예전에도 밀었다가 이렇게 올라간 적 있는데
지금. 아, 예전에도 밀어도 물 타니까 이렇게 수익 주던데. 에, 요번에도 저점 잡고 물 타면 수익 주겠지? 안 주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제 역용하는 거, 제일 무서운 건 이런 쫄쫄쫄쫄 하락. 이런 쫄쫄쫄쫄 하락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공포를 진짜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 달라요. 이거,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근데 웃긴 것은 말씀드렸지만, 던져야 될땐안 던지고, 던져야 될땐안 던지고, 던져야 될땐안 던지고, 던지지 않아도 될때 사람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거. 비중 다 차에 쓰시면 던지긴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다. 아니고 내가 몰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은 버티는 게 맞아요, 사실. 누가 봐도, 눈만 떠 있으면은 물량 튀어 나오는 게 보이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밑에서 단기 입형들 먼저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물량이 더 나와주고 있고 예전에는 이 동일한 가격에서 입형선이랑 이격이 꽤 많았었죠. 좁혀지죠? 이제는 건들기 시작하죠. 요거 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입형 구간까지 소화시키려고 윗골이 열심히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누구는 비중 정말 풀로 차 있고, 아 이거 진짜 이거 나아 이거 숨이 안 쉬어진다. 아 이거 나 큰일 났다. 아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분할매도 하는 게 맞고, 내가 어느 정도 아 그래 뭐이 정도는 내가 뭐 이거 없어도 나 살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체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고 계신 영상 우리 댓글 보시면 고정된 링크 있어요. 이런 좀 디테일하게 좀 원리적인 부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던져야 되는지 던지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어요. 누르시면 카톡 창뜰 겁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일동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주도주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또 수익 많이 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